참고로 이거의 러프는 이거였어요. 두둥. 야. 우리 썸네일러분들 작품이나 좀 오랜만에 다시 보면서 썸네일 얘기 좀 할까? 우리 썸네일 작가님들의 썸네일 썰을 한번 좀 풀어볼게요. 지금이 4월 24일인데 방금 1시간 전에 올라간 영상이 이거예요. Simple Fish Adventure 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데 이제 이걸 이카시가 러프를 짜온 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요런 것들이 있었죠. 굉장히 역동적으로 게임을 열심히 표현을 해주셨는데 오히려 이런 병마 게임들은 약간 좀 게임에서 물고기가 굉장히 하찮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극적인 것보다 게임의 분위기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그려왔어요. 여기가 건물, 여기가 도로, 파닥. 단순 명료하게. 원래 인게임에서는 꼬리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더 쉬운데 진행 루트가 이제 오른쪽이다 보니까 생선 머리는 반대로 가자고 했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굉장히 하찮고 귀엽고 뭔가 궁금하잖아.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가장 최우선 돼야 하는 썸네일의 기본적인 요소가 뭡니까? 궁금해야 된다고요. 이런 걸 보면은 좀 다 보여. 썸네일로 이미 모든 영상을 다 본 것 같아. 근데 이제 어떻게 스트리머가 지랄을 하는지 그런 것들은 좀 궁금할 수 있어요. 이것도 솔직히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이제 생각하는 게 그냥 좀 달랐던 거지. 이카시가 못했다 이런 게 아니라 이게 나는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했고 채색, 형암 다듬어서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최근 10개의 영상이 다 좀 부진했었는데 이번에 조회수 1위를 찍었습니다. 다들 박수! 기분이가 좋네요. 으야. 그리고 이거 그레텔과 윈슬로의 별장 스팀에서 무료 게임으로 있었던 포인트 앤 클릭 형식의 게임. 이것도 되게 이야기가 많아서 러프로 그런 것도 있었고 이런 것도 있었고 이런 것도 있었고 이런 것도 있었고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게임의 전반적인 약간 일러스트? 월페이퍼? 그런 느낌으로 이카시가 작업을 해주셨는데 솔직히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너무 평범하거든요. 약간 호기심을 이끌어낼 수 없다고 해야 되나? 이거는 꽤 괜찮은데 근데 이것도 무난해. 썸네일로서의 어그로가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거는 게임의 너무 전반적인 스토리를 관통하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이건 나름 괜찮았던 것 같아. 일단 고민형이 눈에 단추 끌고 왔으면은 이건 일단 궁금해. 왜 인형이 이러고 있지? 궁금한데 약간 이 한 장만으로는 상황 설명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 게임이 특징이 솔직히 별로 없는 게임이에요. 누구나 다 가늠이 될 법한 그런 반전 스토리를 갖고 있는 그런 포인트 앤 클릭 형식의 게임이다 보니까 아 이거 썸네일 어떻게 만들지? 고민을 엄청 했었어. 이제 이런 것도 만들어보고 이렇게 있다가 맨 처음에 윈슬로 마담을 봤을 때 아 우효! 했던 그런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거를 10분 활용해보자. 주인공에 초점을 두지 말고 지금 썸네일 보면은 다 주인공이 메인으로 돼 있잖아요. 그레텔. 근데 매력적인 윈슬로우를 중점으로 한번 썸네일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려달라고 했어. 근데 원래 이게 내가 생각했던 구도는 윈슬로가 정면으로 서 있고 그레텔이 아래에서 이렇게 위로 보는 로우 앵글 그런 구도를 바랬었는데 이제 이카시가 스스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려오셨어요. 그래서 좀 많이 다른 느낌이었는데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새로 그리지 말고 이걸로 갑시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색이 너무 다 똑같아. 여기 핑크색, 얘 찐보라색, 여기도 찐보라색, 배경 오로라도 보라색. 다 보라 계열이야. 너무 간조로운 느낌이었고 그래서 색 바꾸세요 했더니 요래 갖고 왔어요. 이카시가 약간 지금 채색면에서는 살짝 아쉬운 그런 느낌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여러모로 리드를 계속 잘 해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약간 악녀 같은 느낌을 주고 싶은 거지. 윈슬로우가 약간 좀 쎄한 느낌을 주고 싶은데 여기에서 어두운 걸 치우니까 너무 착해 보이는 거야 이게. 그래서 악녀 느낌을 주고 싶어서 위험한 장미를 그리자. 장미는 가시가 있잖아요. 굉장히 아름답지만 가까이 다가가면은 찔릴 수 있다.
라는 그런 느낌에 꽂히기 때문에 장미를 추가해 주세요 해서 이렇게 뒤에 장미를 추가했고 여기서 채색 짜잔 명암 디테일 추가하고 여기가 또 계속 흰색이야 너무 색이 밝아 원색을 쓰는 거를 되게 두려워하시더라고요 이카씨가 흰색 이나 흑백 계열을 되게 자주 쓰고 색을 자꾸 연하게 쓰려고 그래서 좀 쨍하게 써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채색을 바꿨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딱 보니까 이 문이 컷 나누는 선이랑 완벽하게 일치해서 창문인지 벽인지 기둥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약간 살짝만 틀어서 이게 문이라는 걸 확실하게 표현해주자 그래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완성 맨 처음과 완성본 이런 느낌 지금은 좀 밝은 분위기임에도 약간 위험한 느낌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매혹적인 그런 느낌 결혼해주세요 그리고 이카시의 또 다른 걸작 60초 이거는 솔직히 100이면 100 이 썸네일은 전설이다 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실 겁니다 원래는 러프가 이거랑 진짜 인게임 기본적인 거 이렇게 그린 거랑 이제 옆에 자식들을 장작으로 그린 거랑 그리고 완전히 리뉴얼해서 뭔가 그림체 느낌은 60초인데 플레임 캐릭터성을 전혀 버리지 않은 러프를 이렇게 세 개를 그려보셨었는데 저는 맨 처음에 이거 선택했어요 60초인 거를 더 강조를 하고 싶었던 거야 완벽하게 이게 누가 봐도 60초인 느낌을 살리고 싶다 해서 이거 선택했었다가 그 선택할 당시에 생방송 중이었거든요 이카씨가 저 방송 중일 때 이렇게 러프를 보내주셔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생방송으로 러프를 보여주면서 어느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원래 마음속은 이거를 선택을 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거 안 하면 나 방송 안 볼 거다 막 쿠데타를 일으킨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요 이걸로 합시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너무 잘 나왔어요 이게 60초 느낌을 전혀 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저의 캐릭터로 완벽하게 이제 소화를 시킨 거죠 뭐 그 외에는 되게 자잘한 것들이에요 채색에 이제 뒤쪽 배경 살짝 흐리게 해서 캐릭터를 더 부각하게 보이게 만들고 이게 화면이 너무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아서 캐릭터를 조금만 줄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완성을 했습니다 최근에 힘들었던 와중에 단비를 좀 뿌려준 굉장히 고마운 영상이에요 이카씨가 정말 고생을 많이 했죠 아 이유 우리 최근에 아주 예전에 제가 플레이 했었던 벤과 에드 썸네일 기억나시죠? 굉장히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이 영상은 외장 하드가 4테라짜리가 두 개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녹화를 계속 하다 보면은 용량이 차요 그러다 보니까 용량을 자주 비우게 되는데 비우기 전에 이제 옛날 작품들 위주로 지울 거 아니야 한번 쓱 봐 옛날 영상들을 와 근데 이건 진짜 재밌게 플레이했었는데 진짜 재밌게 나왔었는데 하는 작품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유튜브에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다시 리뉴얼해서 올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중 첫 스타트가 바로 이 벤과 에드였어요 근데 벤과 에드는 나온 지도 한참 된 게임이고 이미 알 사람들은 거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썸네일을 어떻게 만들까 참 고민을 했어요 옛날 감성을 일으키는 그런 썸네일로 할까 아니면은 그냥 이 게임을 나타내는 이런 썸네일로 갈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일단 게임을 나타내는 썸네일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그래서 러프를 그려오라고 했는데 정말 충격과 공포의 러프가 정말 많습니다 이런 거 이런 거 요런 거 자 봐봐요 여러분들 지금 딱 반응 보니까 막 어우 으악 충격이야 다 이렇게 나오잖아 딱 봐도 이거는 너무 잔인해 이거는 나쁘지 않았는데 왼쪽 컷과 오른쪽 컷이 따로 노는 느낌? 그리고 오른쪽이 좀 더 극적인 오분분투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팔만 하나 잘리고 있어서 별 느낌이 없었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썸네일이 뭐냐면 약간 고어하면서 흥미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썸네일인데 고어한 거랑 징그러운 거랑은 결이 많이 달라요 이건 그냥 징그러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어린 플레임 그리고 좀비는 하반신만 잘린 상태로 이렇게 엉금엉금 기어오는 게 더 극적이지 않나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그려왔습니다 근데 뭔가 구도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플레임이 뒷모습만 보였으면 좋겠는데 이제 또 눈물을 표현해야 되니까 일부러 정면을 그린 것 같은데 지금 약간 구도가 안 맞아요 얘는 지금 옆을 보고 있고 몸은 살짝 틀어져서 뒤쪽을 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림이 전체적으로 되게 다 어색해요 그래서 그냥 이런 느낌의 썸네일을 여러 구도로 짜와봐라 라고 해서 이카씨가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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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왔는데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도 확 와닿지 않아요? 이게?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있지만 서로 지금 눈이 맞고 있다는 게 정확하게 느껴지는 구도. 한 장면에 다 들어있지 않고 이게 컷을 나눈 건데도 불구하고 진짜 기가 막힌 구도예요. 이게 너무 잘 나왔어요. 크게 잔인하지 않은 선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고군분투를 하고 있다 라는 좀비의 그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이 구도를 택했고, 이제 계속 채색을 잘 해서 최근에 이 컷이 작품은 이렇게 리뷰를 마치도록 하고, 좀 다른 분들 것도 좀 볼까요? 새로 들어오신 고로케씨 거 한번 봅시다. 맘마메야. 최근에 건 뽑는 게임 했었잖아요. 저거 되게 귀엽죠. 귀엽고 잘 나왔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러프를 짜오라고 했어요 또 처음에. 그래서 요렇게 있었고, 두 번째 요런 거, 그리고 인게임을 활용한 썸네일. 이게 원래 이제 게임 메인 화면인데 왕에다가 플레임 머리를 그려가지고 내가 왕인 것처럼, 그리고 요거 이렇게 심플하게 작업을 한 것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인게임에 있는 거 둘 다 빠꾸 먹었고, 이제 이거를 합친 거. 검이 안 뽑히는 거를 강조하기보다 검이 길어서 안 뽑히는 거를 강조해야 된다. 그래서 검이 어느 정도 뽑히는데 검이 이상할 정도로 길게 나와 있는 거를 그려라 해서 여기에서 요렇게 바꿨습니다. 근데 겉만 나오는 심플한 게임이기 때문에 뒤에 병사를 그리는 것 자체가 일단 스포예요. 그래서 카메라를 이 상태에서 위에서 찍게, 하이앵글로 찍어라 했더니 모래 그려왔어. 구도가 과해. 그래서 내가 뒤에 병사 지우고 배경 심플하게 해서 작업을 해와라 했는데 여전히 마음에 안 드는 구도로 그려오셨고, 그래서 이렇게 그려오라고 했어요. 해서 나름 노력을 한 것 같은데 여전히 좀 애매하게 생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왔다가 이제 수정을 엄청 해서 이렇게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자, 원본이랑 지금 많이 따라왔죠? 근데 여기에서 눈이 너무 초롱초롱했어요. 캐릭터성을 죽이고 그 상황에 좀 더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좀 눈을 심플하게 만들 필요가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이것도 내가 원하는 표정이 아니야. 최대한 심플하게 그리라니까? 해서 나온 표정이 이겁니다. 이런 것도 있었는데 웃는 게 더 귀여워서 이렇게 했는데, 말주머니도 이제 뭔가 대사가 많으면 심플한 맛이 또 사라지니까 대사도 여러 번 바꿨어요. 여기서 이제 채색을 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돌 색깔이 애매하게 뭔가 좀 진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몇 번 바꿨어요. 돌 색깔이 지금 좀 더 연해졌죠? 여기에서 좀 더 연해져서 진짜 돌처럼 보이게 해가지고 마무리했어요. 우리가 썸네일을 이렇게 열심히 만든다. 요거 공포 청소 게임, 요것도 있었죠. 일단 초안은 이렇게거든요. 이거는 빠른 작업을 원해서 제가 러프를 짜오지 말고 이렇게 그려라,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해왔고, 그래서 약간 좀 디테일하게 수정을 했군요. 근데 제가 원하는 게 뭐냐면 여기가 건물 방향이고 여기가 도로 방향인 걸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쓰레기가 정면을 보고 있잖아. 근데 얘는 지금 뒤를 보고 있거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설계도까지 그려줬어.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그려와 주셨어요. 수정을 이것도 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그렸다가 이렇게도 그렸다가 이렇게도 그렸다가 이렇게 해서 조금씩 더 진행을 하다가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 지금 보세요. 얘가 지금 자세가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거 여러분들 느껴지죠? 지금 이러고 있는 거 같잖아. 이러고 있는 거 같잖아. 그래서 플레임 다시 그려와라 라고 해서 플레임 새로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 플레임이 이번엔 떡대가 너무 큰 거야. 이것도 수정을 계속 했어요. 그냥 새로 그렸어요. 일단 쓰레기의 디테일은 이렇게 완성을 했고, 이제 플레임과 청소차를 수정해라. 여기에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조금 더 어둡게 만들고 조명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원래 처음에 이랬었거든요. 약간 안개 낀 것처럼 이렇게 있었다가 이렇게 딱 그 무대 조명 받는다는 느낌으로 하고, 플레임도 훨씬 자연스러운 자세로 지금 자리를 잘 잡았죠. 여기에서 플레임이 너무 어두운 것 같아서 조명 좀 바꾸고, 더 그림자를 강하게 할까요? 이 정도로만 할까요? 했는데 이렇게 합시다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마무리는 되게 잘 된 것 같아서 만족스러운 작품이었습니다. I am my mom. 이거 나 무슨 만화 영화의 한 장면인 줄 알았어. 타이드 업 게임이 썸네일로 어떤 특정한 장면을 뽑기가 되게 어려운 거야. 그래서 뭘
장면을 해야 될까 했는데 이제 맨 처음에 조우하는 괴이 생명체가 바로 이 공이잖아요. 그래서 이 장면을 하자. 일단은 러프 짜온 것들 그런 거 돼지가 은근히 인상적이었나봐요. 고로케시가 그래서 돼지를 좀 중점적으로 다룬 것 같은데 돼지는 너무 징그럽기도 하고 그래서 입으로 가자 네 이렇게 했어. 배경은 빨간 철벽이라는 게 스팀에 등록되어 있는 메인 그림의 분위기를 따라가자 라고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오셨더라고요. 자 이게 표정의 미묘한 감정선을 표현하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제가 원했던 타이드 업 썸네일의 여주인공은 이걸 보고도 그냥 무덤덤한 느낌을 원했어요. 근데 지금 얘 표정 어떻습니까? 약간 징그럽고 이게 뭐지? 하는 얼굴이죠. 근데 아니 내가 인게임에 있는 스샷까지 가져와서 요런 느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보고 이렇게 그려왔는데 이거랑 감정선이 되게 다르게 느껴지는데 왜 그런 줄 알아요? 윗눈썹이 다릅니다. 윗눈썹이 얘는 눈동자가 닿았고 얘는 안 닿았어요. 그게 엄청 큰 차이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감정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짝 눈을 개슴츠레 뜨고 있는 느낌인 거죠 이게. 그래서 그렇게 수정을 했는데 이제 자세를 보기로 했어요. 팔꿈치에서 손이 위로 올라갔어. 힘이 너무 과하게 들어간 느낌이야. 팔꿈치보다 손이 위로 올라가는 건 일단 힘을 꿰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저는 약간 무기력하게 이 공을 바라보고 있는 느낌을 바랬어요. 와 지금 봐도 이건 진짜 개잘 그렸다. 어쨌든가 이거를 팔을 내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이제 좀 느낌이 많이 살았죠? 여기서 디테일하게 이렇게 추가를 했는데 여기서 또 철근이 좌우로 딱 대칭으로 정확하게 이 틀에 맞게 돼 있는 게 너무 어색한 거야. 좀 자연스럽게 걸쳐도 되니까 이렇게 그리자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채색을 하고 디테일 살리고 주변을 또 어둡게 칠했더라고요. 이거 전체적으로 그냥 다 붉게 해도 상관없어요. 너무 어둡게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밝게 하고 이제 빨간 조명 넣고 이렇게 마무리. 정말 마음에 드는 썸네일이 나왔습니다. 선점에 아쉽게도 이게 실패를 하는 바람에 조회수가 막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일단 그림 자체는 정말 훌륭해요. 썸네일 너무 이쁘잖아. 이거 되게 재밌고 지금 조회수 19만 회네요. 안 보신 분들은 꼭 한 번씩 보시기 바래요. 아 유. 여담으로 좀 마음이 아프지만 이번에 연재 중단을 결정한 돈스타브 진짜 제가 앞으로는 연재 중단을 절대 안 할 건데 이번에 연재 중단 하게 돼서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거를 우리 고로케시가 전담했었어요. 고로케시의 돈스타브 썸네일은 진짜 최고입니다. 하, 너무 잘 그렸어요. 완전 내 스타일. 딱 봐도 그 돈스타브의 그림체잖아. 돈스타브 그 자체. 참고로 이거의 러프는 이거였어요. 두둥. 우리 썸네일러 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고분 분투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고 편집자님들은 뭐 더할 나위 없이 작업을 하고 있고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가기 전에 편집자님들과 관련된 편집 제작 과정의 영상이 올라갈 건데 네 우리 직원들 더 많은 월급을 받을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오늘 썸네일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